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날씨가 진짜 추워요. 오늘 아침에는 영하 10도였대요. 10도. 감기 조심하세요. 겨울이라고 이렇게 멋있게 코트 한 장 딱 입었다가 감기 걸리기 딱 좋아요, 지금. 저도 패딩 입었습니다. 왕 따뜻탱. 완전 따뜻탱. 아니, 패딩 입어도 추워요, 사실. 패딩 입어도 추우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진짜, 새삼 겨울이 더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죠. 칼바람이에요, 칼바람. 저는 점심으로 서브웨이를 먹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잘 드셨나요? 네, 제가, 스케줄이 있을 때, 이렇게 이동할 때, 여러분이랑 최대한 많이 만나보려고 이렇게 라이브를 했습니다. Hello, Mexico. 잘 먹었습니다. 식사하셨군요. 머리가 많이 자랐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어제 금요일 밤이었죠? 진짜 사나이가 방송됐는데 진짜 사나이만 봐도 제가 머리카락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앞머리가 있어요. 많이 자랐죠? 무슨 스케줄인지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알게 되실 거예요. You deserve the world. Thank you. You also deserve the world. Hello from Puerto Rico. 여러분이 코멘트를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세요? 오늘 토요일인데 일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하이 인도네시아, 하이 칠레, 하이. Hello from Korea, hi. 지금 가는 스케줄이 비밀이잖아요. 그러면 그 비밀은 언제 밝혀주세요? 이게 제가 비밀로 하고 싶어서 비밀로 한다기보다는. 정황상 비밀이어야 해서 비밀인 경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전 말해드리고 싶은데 또 공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는 것과 회사에서 공지가 나가는 것은 또 다르니까요. 하이 인도네시아, 일본 팬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Hi Thailand. Hi Taiwan. Hi Philippines. 오늘 날씨는 좋은데 추워요. 춥고 뭔가 화창하죠? 화창한 날씨. 제가 화창한 날씨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는 니하오. 이제 무라마사의 Firefly라는 노래입니다. Hi from Laos.
제가 노래를 한번 바꿔볼게요. 하이 프롬 에콰도르, 하이 말레이시아. 네, 감기 조심할게요. 감사합니다. 무슨 노래가 좋을까요? 팬스, of course I do. Hi from Australia. Hi Australia. 어떻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오늘 스케줄 보내면 하루가 끝나겠네요. 오늘 토요일인데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하신 우리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드리며 토요일 오늘도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찍 퇴근하실 수 있으면 일찍 퇴근해서 멋진 주말 밤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늦게까지 일하셔야 되고 내일은 쉬실 수 있다면 내일은 편히 쉬시길 바라며 내일까지도 만약에 일하셔야 되는 분들 계시다고 하면 속상하네요. 내일은 쉬어야 되는데. 후이 형 어딨냐고요? 후이 형은 네, 뭐 글쎄요. 숙소에 있겠죠? 네, 지금 나오는 노래는 이제 트로이 시반의 유스입니다. 지난번에는 가요 위주였는데, 야, 어제였죠? 어제는 가요로 갔는데 오늘은 팝송으로 가겠습니다. 오빠 요즘 무슨 영화 봤어요? 영화 추천해주세요. 영화요. 최근에는 후드 봤네요. 후드 재밌었어요. 저는 액션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재밌었어요. My youth is yours. Come on, my youth is yours. 다음에는 무슨 곡을 들어볼까요? 본니치와 오쿠와 펜타곤 노 홍소쿠 데스. 아우, 밖에 보니까 나무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거 이게 산인데 지금 낙엽이 다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다 그냥 갈색이에요. 초록색, 뭐 노란색, 주황색 이런 거 없이 다 보시면 그냥 나뭇가지밖에 없어요. 그만큼 겨울을 실감할 수 있는, 바깥을 보면 겨울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고요. 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자진 소통을 하기 위해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들었고요. 스케줄이 있을 때 이동 중에라도 이렇게 여러분을 볼 수 있다면 자주 할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실, 오늘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신가요? 요즘 자주 듣는 노래요? 사실 요즘 자주 듣는 노래라고 하기에는 제가 듣는 노래가 너무 랜덤이에요. 막 한 곡만 계속 듣고 이러진 않는데, 그래도 최근에 많이 들었던 노래는 진짜 다양하게 들었어요. 최근에 아리아나 그란데 땡큐 넥스트 들었었는데 노래 좋았고요. 최근에 이제 허각 선배님이 흔한 이별이라는 곡을 발매하셨어요. 제가 허각 선배님의 노래를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 자주 들었고, 또 겨울 하니까 또 마지막으로 안 와도 될까라는 노래가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폴킴 선배님의 너를 만나도 좋아하고요. 만나도 될까 마지막으로 입 맞춰도 될까 마지막 한 번만 처음처럼 우리 웃어 설레는 맘에 밤을 지새고 두근대는 맘 요동을 치던 어제 같은 우리 그때처럼 마지막으로 안아도 될까 마지막 네 온기 품어 흩어지는 슬픈 향기 기억이 배도록 꼭 그러하는 젖은 그림자 이 밤을 뒤로 안녕 잠시만 안녕 돌아서기에는 터진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하게 들어요. 정말 다양하게 듣고 많이 듣는데 괜히 겨울이라서 더 뭔가 저는 또 발라드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애잔하고 가슴 시린 노래를 듣고 싶어 해요. 괜히. 근데 최근에 이 노래들이 특히 이 노래가 좀 많이 꽂혀가지고요.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하트하니까 옆에 계신 매니저 형이 웃었어요. 네, 밥 먹었습니다. 아까 서브웨이 먹었어요. 서브웨이. 저는 서브웨이 가면 거의 하나밖에 안 먹어요. 무조건 하나인데 그 하나가 가끔씩 질릴 때 이제 번외로 미트볼이나 아니면 그 튜나를 먹어요. 근데 원래는 저는 스테이크 앤 치즈밖에 안 먹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안 먹어요. 최근에 또 최근이라고 하기엔 좀 오래전부터이긴 한데 아보카도가 추가가 됐어요. 이제 아보카도를 발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크 앤 치즈가 조금 이제 뻑뻑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보카도를 추가해서 먹는 편인데 맛있어요. 부드러워서 맛있고, 치즈는 이제 그 무조건 아메리칸 치즈로 하고요.
그리고 소스는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보통은 BBQ랑 아 BBQ래 바베큐 소스랑 그 렌치 이렇게 먹습니다. 에이 우석이는 아보카도 졸업했죠. 머리 이제 초록색이 아닌데. 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토요일날 해가 화창한 햇빛이 화창한 오후에 여러분한테 인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댓글 다 보고 있어요. 다 보이고요.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또 다음에 이렇게 저의 홍석이의 인스타 라이브는 앞으로도 계속될 생각이니까요. 기대 많이? 네. 또 찾아올 거니까 기대는 해주세요. 해주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멋진 토요일 오 뭐야 계속해요 라고요? 네 계속 하고 싶은데 네 조금만 더 할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원래는 지금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계속해요 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계속 하도록 할게요. 한동안 그렇대 그래야만 잊을 수 있대 지금 나오는 노래는 소유 선배님의 뻔한 이별인데요. 철없던 짧았던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예요. 여러분 오늘 제 머리 어떤가요? 저의 헤어 선생님께서 영혼을 갈아서 해주신 머리거든요.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아 이게 듀엣곡이어가지고 가사를 보면서 네 생각이 나 아직 아파야 한데 한동안 그렇대 그래야 널 잊을 수 있대 그런 말이 싫어 또 한 번 울고 허전한 마음에 밤새 너를 불러보다가 함께 잠이 든다 철없건 짧았건 뻔하진 않은 이별과 아 말레이시아요 가고 싶죠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하냐고요 지금 저는 스케줄 가고 있고요 차 아니에요 아직 아파야 한데 한동안 그렇대 그래야 널 잊을 수 있대 그런 말이 싫어 또 한 번 울고 허전한 마음에 밤새 너를 불러보다가 함께 잠이 든다 철없던 짧았건 뻔하진 않은 이별과 컬러 렌즈 끼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안 낍니다 그 무엇도 끼지 않아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컬러 렌즈가 둘째는 컬러 렌즈는 좀 아프더라고요 눈이 뻑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잘 안 찾게 돼요
네, 여러분. 이제 슬슬 안녕해야 할 시간이 왔어요. 또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킬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토요일 정말 햇살이 화창한 토요일, 날씨가 좋은데 무척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옷도 두껍게 입으시고, 식사 혹시 하신 분 계시면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요. 식사 못 하셨으면 얼른 맛있는 점심 식사 한번 하시고,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펜타곤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갈게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